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지금 시간 새벽 4시 34분입니다. 셀트리온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지금 패닉에 빠졌을 텐데요. 자, 먼저 최고 꼭대기에서 매도 사인 드리는 것부터 인정 한번 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스마일님 듣고 계십니까? 스마일님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면 1번 잘 봐야 돼.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여기 안 깨고 내려오면 베리 굿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더 들고 가면 돼요. 여기 안 깨고 내려오면 23만 천원 안 깨고 내려오면 베리 굿. 23만 깨고 내려오면서 22만 2천원 여기 딱 휘충휘충 거리면 조금씩 차익 실현해야 돼요. 와, 들어간다. 아, 조금 아쉽긴 해요. 꼭다리에서 던지긴 했습니다만, 그죠? 이거 빨리 떨쳐버려야 돼. 닥터케이가 지가 그런 거 뒤도 돌아보지라 말아 해놔갖고. 자꾸 스마일 계시죠? 알아들었죠? 23만 2천원 밑으로 딱 깨고 내려오면 시원찮아요. 시장 빠지고 있거든요. 자, 스마일님 신호 날라갑니다. 챙기면서 갑니다. 스마일님 챙기면서 가요. 말로 해야 되겠다. 안되겠다. 3분의 1 매도. 아, 바빠. 언제 보고 합니까? 그죠? 더 이상 못 치우고 하고 밀리잖아. 3분의 1 매도. 3분의 1 더 지켜봅니다. 여기 22만 2천원 깨지면 거의 다 던질 거예요. 자, 저분이 어저께 핸드폰 놔놓고 운동 갔대. 결론적으로 몇천원이라 더 먹었네. 크게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3분의 1 더 매도. 스마일님 3분의 1 더 매도. 3분의 1만 딱 들고 있어. 다 왔어. 다 던져 그냥. 다 던져. 스마일님 다 던져. 알겠죠? 자, 이렇게 고점 치고 가다가 밀리면 다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방송 들으셨던 분들 다 던지셨어요? 다 던지셨습니까? 그죠? 닥터케이는 의견 제시 확실하게 했습니다. 어저께 27% 먹고 난 이후에, 그죠? 운동 간다고 못 본 분이 있었어요. 아침에 다 던져 그랬습니다. 그죠? 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 아닙니다. 자, 뭔가 하면요, 블록딜 소식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4,680억 규모 블록딜 헬스케어 지분도 내놓는다. 그죠? 테마섹 자회사 아이온 인베스트먼트 지분 추정된다. 자, 이것이 참, 그죠? 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금 회수 할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인데 나머지 안 읽어도 됩니다. 블록딜이란 것은 대량 거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상당히 쇼크가 왔습니다. 이것이 셀트리온이 시총 8위 아닙니까?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코스닥 시총 1위 아닙니까? 근데 이거 뭐 잡주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이거 참 이게 되나 싶을 정도로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마음 불편하게 이렇게 주가 움직여도 되나 가지를 말든가. 그죠? 전일은 그죠? 23% 올라왔습니다. 그죠? 오늘 13% 빠지는 게 과연 이게 참 바람직한 참 흐름인지. 그죠? 물론 주가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뭐 생물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위에서 밀리니까 매도 부르면서, 그죠? 차익 실현 물량도 상당히 나왔을 것 같고요. 블록딜 소식을 어느 정도 기관 외국인들 알고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발빠른, 그죠? 정보가 빠른 사람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만약에 고점에서 매도했었어야 되는데, 사 들어간 우를 범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닥터케이도 저가 매수 일부 들어갔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고통 속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시간 외 단일가에서 보시면 1.26% 좀 더 추가하락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흐름도 보면요. 3% 더 빠져왔습니다. 자, 여기 고점에서 아까 닥터케이 리딩한 거 봤죠? 고점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상한가 같지 않습니까? 상한가. 상한가 이후에 지속 상승해야 되거든요. 갭 상승했다면요. 추가로 못 가고 밀려버리면 던져야 돼요. 적어도 9만원 밑에서는 던져야 돼요. 그죠? 여기에서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으니 조금 버텼다 치더라도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여기에서 던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참 아쉬워요. 많이 아쉽고, 아, 지금 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닥터케이는 KMW 오늘 그죠? 6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딱 6만원 가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다 청산했어요. 여기서 딱 무너지는 순간 다 청산했거든요. 잘 빠져나왔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 투입한다 했습니다. 시장이 흔들흔들 하거든요. 8,000원부터 들어갔어요. 날랐습니다. 그죠? 코스닥도 각각 10%씩 인버스 투입했습니다. 자, 그것은요,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해칭이 충분히 됐어요. 어느 정도. 그죠? KMW는 다 매도하고 잘 챙겨먹고 나왔으니까, 코스닥은 그냥 인버스 지수 하락에다 베팅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보기 전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1.40% 더 추가 하락하고 있고요. 장중에 미국 선물이 폭락하는 거 보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4.86% 다우존스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4.76% 하락 중인데 장중에 먼저 봤다 이겁니다. 하락폭. 그죠? 이렇게 빠지는 거 먼저 봤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이겠습니다만 그죠? 여기 확 깨지는 거 봤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밀렸어요. 시장이. 그죠? 시장 한번 볼까요? 야, 참, 그죠? 안심하고는 있지 않았는데, 여기부터 인버스 들어갔거든요. 시장이 시원찮다는 걸 딱 느꼈습니다. 그죠? 인버스 들어가고 나니까 폭락. 이거를 그러니까 인버스로 해칭이 됐다. 이겁니다. 그죠? 자, 기관의 공인 던지는데, 이거 보십시오. 1조 사돌았습니다. 이게 참. 그죠? 도대체 암만 동학 개미 운동으로 여기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다 하지만, 이건 아닌 거예요. 사 들어가는 거. 추가 하락이거든요. 추가 하락. 근데 사 들어온단 말입니다. 1조 1,500억을. 도대체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KMW 수익과 여러분들, 셀트리온 수익 어저께 실현했는지 여러분들도 확인시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인증해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께 좋아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인증을 꼭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카페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되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자, 여기 보시면 팀케이 수익 공개 있죠. 자, 오늘 이 상황인데도요, 그죠? KMW 그리고 매도 시장 흔들리니까 다 하라는 소리 듣고, 그죠? 차익 실현 KMW 카카오 이런 부분들 다 차익 실현 됐거든요. KMW 12% 수익 났습니다. 그죠? 여기 9% 수익 나면서 340, 260 수익 나고요. 그죠? 단타 치러 들어가가지고 짧게 끊고 나옵니다. 이 대표 선수가 잘하는 거예요. 단타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탁 끊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아니지 않습니까? KMW 수익 많이 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셀트리온 여러분들 전일 매도했던 거, 그죠? 보시죠. 셀트리온 27% 수익입니다. 1189만원. 그죠? 16% 수익입니다. 계좌가 3개인데 2개 오픈했습니다. 셀트리온 1400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그죠? 다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저께 그죠? 다 던지라 그랬는데 만약에 오늘 꼭대기에서 사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아까 리딩한 거 들었죠? 손실을 막아드린다니까요.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죠? 팔아라고 난리 치는데 사 들어가겠습니까? 사 들어가려는 거 막아드리고 인버스로 시장 위험할 때 해칭 내지는 시장 하락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전략을 세워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잘난 척 하려고 방송 켠거 아니니까요. 자, 셀트리온이 그죠? 밀렸습니다. 일단 세게 밀렸어요. 자, 근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게좀 있어요. 그죠? 일단 먹은 게 많기 때문에 아까 봤죠? 27% 먹었기 때문에 10% 비중을 분할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죠? 20만 5천 원 정도 오면 그죠? 그나마 지지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세게 밀렸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19만 8천까지 밀렸어요. 그렇다면 추가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한 쇼크 때문에 밀린다면 19만 원, 그죠? 여기 19만 원 인근 철통 방어하던 19만 원과 여기 고점 부위인 18만 7천 원, 그냥 러프하게 19만 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9만 원 인근에서 반등 초집 나온다면요, 일단 다행이고요. 19만 원 인근에서 반등 조짐 넣으면 조금 매수 더할 겁니다. 만약에 한번 더 처지죠? 17만 5천 원은 안 깨고 내려갈 가능성 높아요. 17만 5천 원이 오면요, 인버스 시장 반등하는 거 확인해야 돼요. 무조건 19만 원 온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전제 조건 있어요. 시장이 반등해야 돼요. 시장이 반등 딱 하는 조짐 보이면서 인버스 그러면 처질 거거든요. 그때 인버스 해제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 많이 있거든요. 17만 4천 원권에서 사놓고 탈출합니다. 그죠?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렇게 전략 참고하십시오. 신규 매수 자제하십시오. 확 내려오면 들어가십시오. 야, 넌 했다면서 먹은 거 있잖아요. 그죠? 풀로 때려가지고 먹은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들어갔어요. 그죠? 변명하기 싫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요. 저는 거짓말이라든지 아닌 척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당히 큰 폭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만 원 인근을 지킬 겁니다. 7만 원 인근. 그럼 10%더 빠진다는 소리거든. 그죠? 참, 그죠? 7만 원 인근에서 시장이 반등하는 거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반등 안 하면요, 패스하십시오. 더 밀리는 거 확인하십시오. 6만 원대까지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7만 원이 강한 지지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조금 지지한다 싶으면 일부 추가. 그죠?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추가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 그대로 밀어버리면 6만 원대 추가 해서 잘 빠져나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 이거 상한가 세방 먹고 난 다음에 자꾸 달라드는 인원 있었거든요. 어저께 매도해라 했습니다. 어저께. 다 매도. 안 두드려 맞아요. 안 두드려 맞아요. 그죠? 몇천 벌었습니다. 몇천. 몇천 벌었고, 안 들어가서 까질 거 몇천 벌어드렸어요. 그죠? 자. 지금 닥터케이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아닙니까?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1위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에서 8위 정도 되는 걸로 최근에 바뀌었네요. 오늘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급등하는 바람에 4, 한, 둘, 셋, 넷. 4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CGN도 급등했고요. 그래서 3위권으로 올라왔고요. 자, 어떻게 시총 1위, 3위,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무슨 잡주처럼 움직이냐 이 말입니다. 저한테 비슷하게 셀제 갈걸요 한 사람 아직도 갑니까? 잘 끊어냈어요?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죠? 꼭대기에서 사 따라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됐고요. 시장 전략도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20일 인근에서 밀리는 거 당연하거든요. 그렇다면 위험 해치를 좀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추가 하락 예상됩니다. 섣부르게 매수하지 마십시오. 1조 1,500억. 섣부르게 매수하면 안 된다니까요. 코스닥도 1,000억입니다. 코스닥 다행히 20일 지지하고 있는데요. 내일 폭 하고 빠지면 추가 하락, 열리는 거거든요. 그죠? 바라기로는, 그죠? 갭 하락한다 하더라도 끌어당기는, 그죠? 갭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기 단순한 여기 상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갭 하락한다 하더라도 끌어당기는 시도 나와야 된다. 그 시도가 갭 하락이 작게 나오면 작게 나올수록 좋고 끌어당기는 것은 강하게 끌어당기면 당길수록 좋다.
섣부르게 매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벽인데요.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듣기가 거북하셨다면 너그럽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여전히 변동성 큰 시장입니다. 너무 강하게 베팅하지 마시고요. 관망을 좀 더 하시면서 시장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다시 접근해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도 보면 안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천방송 올려놓을게요. 전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